네, 안녕하세요. 가스케이프 류장원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파주 쪽에 나와서 차 실내 사진을 좀 찍어보고 있어요. 아, 실내가 아니고 차 외관을 찍는데 실내에도 조금 빛이 들어가서 좀 이렇게 외관과 내부가 함께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지금 차를 잠시 통행이 없는 도로에 세워놓고 카메라를 저기 놓고 그리고 조명을 어디에 놨냐면은, 조명을 지금 보이시나요? 조명을, 이 프로포터 A1 조명을 지금 여기 센터 콘솔 암레스트 위쪽에 지금 올려놨습니다. 암레스트 위쪽에 넣어놓고 이제 조명을 터트려서 플래시를 발광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밤에, 지금은 사실 여기는 약간 지금 빛이 있지만, 밤에 완전 어두운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이 카메라로 이제 포커싱을 할때 AF가 거의 안 잡히죠. 그래서 저는 물론 카메라에서 보조광도 나가고 뭐 따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조금 미비한 성능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플래시를 씁니다. 이거는 제가 쓰는 건데 펠리칸 5010이라는 플래시 라이트고요. 전원은 뒤에 있고 펠리칸 제품은 제가 뭐 백팩 리뷰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원체 좋아하는 제품들이고 굉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고로 이 제품 역시 네, 방수는 기본으로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뒤에를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키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은 일단 가장 퍼져 있는 이게 가장 퍼져 있는 상태고요.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꽤 모으면 엄청 멀리까지 가요. 지금 보시면 모으면 장난 아닙니다. 퍼지면은 퍼져도 뭐 퍼져도 나름 쓸만하고 이걸 모으면은 더 엄청나게 더 뭐랄까 집중돼서 빛이 나가서 꽤 멀리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민폐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강력한 플래시 라이트입니다. 되게 작고 주머니에 쏙 넣으면 되는 거라서 좋아요. 어쨌든 요거를 이용해서 일단 카메라 포커싱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했다고 치죠. 뭐, 네. 이뭔 개소리야! 손이 모자라서 네, 했다고 치고요. 자,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노출이 일단 자, 한번 보시죠. 셔터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차, 저 실내에서 후레쉬 번쩍거리는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지금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조금, 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조금 지금 약간 느낌상 밝아요. 조금 밝고, 빛이 여기에 너무 집중이 돼 있죠? 근데 저거는, 뭐 어느 정도 보정으로 가능한데 일단 광량을 좀 줄여야겠습니다. 매번 그러면 광량 조절하러 차 문을 열고 저 조명을 만져야 되느냐? 막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고 여기 일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프로포토 앱을 이용해서 저 플래시라이트의 광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센것 같으니까 약간 마이너스 쪽으로 올려둘게요. 광량을 한 2스탑 정도 줄이고 그대로 또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또 눌러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확실히 광량이 줄어들었죠? 네, 이번에는 확실히 제가 원하는 빛이 나온 것 같아요. 나중에 요 소스를 가지고 실제 사진에 엎어서 한번 작업을 해 봐야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저 A1 조명 시스템, 그리고 프로포터 커넥트, 그리고 프로포터 앱,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진짜 그냥 이렇게 조명 어딘가에 넣어놓고도 굉장히 광량 조절을 원격으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편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사진을 찍을 줄 몰랐는데 그 시대가 빨리 와버렸네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펠리칸 5010. 네, 이 플래시 라이트도 진짜 이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플래시예요. 이걸로 사진 찍을 때 이렇게 좀 빛을 좀 모으면은 라이트 페인팅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라이트 페인팅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이 라이트 페인팅이라는 거 사실 순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순서예요. 그냥 먼저 장노출로 셔터를 건다. 그리고 이런 라이트 툴을 이용해서 차에 빛을 비춰준다. 이러면 끝입니다. 다만 어떻게 좀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 건지는 좀 많은 촬영을 해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 포커스 잡을 때도 쓸수 있고 그리고 라이트 페인팅을 이용할 때도 쓸수 있고 되게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라서 갖고 다니면은 되게 좋아요. 갖고 다니면 대신 이런 제품을 구입할 때는 다른 것보다 저걸 주셔야 됩니다. 이 광량이 조금 센 놈을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기왕 뭐 저의 추천을 믿어 보신다면 저는 이 펠리칸 5010 요거를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사진 레슨 강좌는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안녕.